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베트남의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랩비엣의 마지막 에피소드에 누가 나왔죠? 반다가 나왔죠. 수보이와 함께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자, 반다가 왜 나왔을까요? 네, 드디어 반다의 나라 캄보디아에도 더 래퍼 캄보디아가 런칭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또 곧바로 이어서 저는 랩비엣에 이어서 숨가쁘게 더 래퍼 캄보디아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캄보디아 힙합이 돌아가는 흐름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 변화의 시작이 반다였다고 생각을 하고, 반다가 등장한 이후로 랩 게임이 살아나면서 수많은 래퍼들이 캄보디아 랩 게임에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이 커지겠죠? 씬이 커지고, 물론 결국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위축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뭐 캄보디아 마찬가지고 뭐 전세계가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래요. 결국은 캄보디아 힙합을 다시 좀 이제 전성기의 폼으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The Rapper Cambodia를 기점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쇼미더머니 전과 이후에 한국 힙합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물론 지금 한국의 쇼미더머니의 그 시청률이 굉장히 안 좋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멀어져서 좀 확정적인 건 아닌데 폐지설이 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국 힙합은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한국 힙합이 나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이제 이 랩 컴피티션 TV쇼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치들과 프로듀서들의 뭐 합동 단체곡인 Who's Next가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 여러분들. 자, 이 뮤직비디오 예,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힙합에 이제 베테랑 래퍼들이 여기 싹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실력을 굉장히 뽐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반다, 주비린, 크메르 원즈빗, 킹치, 노리스, 루스코까지 오랜만에 듣는 이름들도 있고 좀 반가운 래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반다에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했었지만 예전에는 뭐 CG 무브먼트도 하고 뭐 다른 래퍼들과 관련된 비디오들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워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나라에 이런 힙합과 관련된 이제 오디션 쇼가 런칭됐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쇼를 기점으로 캄보디아 힙합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도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디오를 봐야겠죠? 되게 기대돼요. 저 이거 안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대가 되고 좀 솔직한 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이죠. 그러면은 래퍼 캄보디아의 단체곡 Who's Next 뮤직비디오를 보고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시작됐네 드디어. 태국에서 시작돼서 베트남을 이어서 캄보디아까지 왔죠? 아, 근데 분명히 태국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인데 태국의 더 래퍼, 베트남의 랩비엣, 그리고 캄보디아의 더 래퍼 캄보디아, 분명히 아마 다른 스타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태국과 베트남의 TV쇼가 같은 포맷이지만 그 바이브가 진짜 많이 달랐거든. 빡세다. 태국에서 더 래퍼 그 테마송이 나올 때 약간 좀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힘있는 느낌이 났잖아요. 근데 그런 바이브랑 비슷한 연장선이긴 한데 생각보다 빡센 곡이야, 오히려. 오랜만에 이 래퍼가 랩 게임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죠. 예. 네.
아. 딱 그게 있잖아. 크메론즈 빗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플로우 스타일이 오스쿨이지만 되게 단단한, 예. 확실히 붐뱁 느낌이 좀 있기도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쇼미더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사위원들의 역할을 하는 이 래퍼들이 있잖아요. 단체곡을 통해서도 은근히 자신들만의 어떤 스킬풀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각 팀전으로 이제 나눠져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대장들이 이 뮤직비디오에서 자신의 어떤 기량을 최대한으로 많이 보여줄 거란 말이죠. 리릭 스타일이나 느낌들이 다 오스쿨이야. 바람이 프로덕션의 팔방미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팔방미인. 못하는 게 없죠. 와, 다들 봐. 빡세잖아. 봐, 다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응, 주비리는 항상 그래왔어. 팔방미인이야. 킹치. 와, 얼마만이야. 얼마만이야. 와, CG 모먼트 언급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입니다. 다 반달을 필두로 캄보디아 힙합이 엄청 뜰 때 이제 자신의 다들 존재감을 그때 막 서로 내보인 래퍼들인 걸로 저를 유튜브에서 다 기억을 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니까 이제 코치, 심사위원 이런 자격으로 가는 거죠. 아, 와, 근데 진짜 의외다. 저는 오히려 트렌디한 곡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완벽하게 100% 붐뱁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붐뱁의 성향이 느껴지는 진짜 오스쿨한 힙합이라서 랩플로드도 지금 들어보면 진짜 레트로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훅라인도 완전 나인이 스타일이야. 오! 래퍼, 래퍼. 저도 이 루스코를 알죠. 리액션 비디오를 몇 번 했는데 보이스가 정말 돕했어요. 아, 이게 딱 나누는구나. 오스쿨한 플로우를 가진 래퍼들끼리 이렇게 앞에 배치를 해놓고 여기는 완전히 이제 트렌디한 래퍼들 위주로. 이게 아마 코치들 사이에도 경쟁심이 있을 거예요. 난 벌스 들으면 느껴진다니까. 그래야 어떤 래퍼들이 나 이 팀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거를 결정하고 굉장히 좀 재능 있는 자원들을 우리 팀에 데려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코치들의 실력이 출중하게 보여야 참가자들이 갈 거 아닙니까? 노리스. 저 요즘 진짜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주비만큼이나. 원래 폴라릭스 라는 팀을 저도 알고 있지만 확실히 이 친구의 목소리가 이 친구의 바이브가 좀 독특하긴 했어. 그러니까 오스쿨한 플로우와 트렌디한 플로우를 가진 래퍼들을 이렇게 갈라서 배치를 해놨네. 오. 아, 다 플로우 되게 좋다. 마음에 들어요. 예. 자, 왔다. 예, 왕이 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더 래퍼 캄보디아에 출연하는 래퍼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읽으면은 반다고 만든 비트를 받고 이제 경연을 하는 것도 저희는 볼 수가 있겠네요. 좀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 저는 이 TV쇼까지 오게 된 그 여정에 반다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프로그램 제작에 바람이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반다가 캄보디아 랩 게임을 이만큼 키워놓지 않았으면 이런 TV쇼가 런칭도 안 됐다고 전 생각해요.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시즌1이 아마 여러분들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태국과 베트남의 이제 더 래퍼, 랩비엔 다 시즌1을 봤을 때의 느낌은 솔직히 시즌1은 저한테는 흥미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좀 그 참가자들이 가지고 온 음악에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게 힙합보다는 굉장히 많은 참가자들이 팝랩 음악을 가지고 와서 경연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뭐 방송국이나 여러 제작사들의 의도였다고 봐요. 프로그램을 흥행하기 위해서 좀 더 하드한 음악을 갖고 오면 시청자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랩비엣 같은 경우 시즌2, 시즌3를 가면서 진짜 힙합을 갖고 오는 래퍼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저는 이 TV쇼가 점점 발전하고 있고 진짜 힙합의 오리지널리티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TV쇼가 좋아졌는데, 더 래퍼 캄보디아의 시작은 어떻게 될지가 저는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저는 몇 년째 캄보디아 힙합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은 루키 래퍼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TV쇼에 출연하는 래퍼들 중에 베테랑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태국 힙합이나 베트남 힙합보다 캄보디아 힙합의 시장 파이가 아직까지 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TV쇼가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캄보디아 힙합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거대한 래퍼 두 명이 반다랑 G데비스 아닙니까? 뭔가 엄청난 이슈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래퍼들이 나와야 돼요. 씬이 더 커져가는 거니까. 물론 여기 나온 코치 역할을 하는 래퍼들도 정말 유능한 래퍼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이 TV쇼를 통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참가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TV쇼의 흥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덩달아 랩게임의 발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쇼미더머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랩스타들이 배출이 됐죠? 뭐 대표적으로 뭐 로꼬도 있고 BY도 있고 C잼도 있고 뭐 나플라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슈를 끌고 다니고 화제성을 끌고 다니는 래퍼들이 많이 좀 나와주고 그래야 이제 이 TV쇼가 흥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반다가 프로듀서이자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 팝 랩에 근접하는 막 좀 힙합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른 음악을 갖고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참가자들이. 예, 그래서 뭐 좌우지간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빨리 에피소드가 올라오면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싶다 뭐 이런 생각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